제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저랑 일면식도 없던 제 3자한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때도 이제 약간 좀 내적으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혼자 여행을 군산으로 갔었는데, 군산에서 그냥 처음 본 할아버지가 저한테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하면서, 아, 고민 있어서 온 거라고. 근데 성소인지도 모르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순리대로 살으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, 저한테. 그래가지고 그제 3자한테 얻는 위로가 생각보다 진짜 크구나. 오히려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한테 얻는 위로보다.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저는 저를 공감해줄 수, 100%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, 어쩌면 그 작은 부분을 제 3자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. 우리가 막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셨구나. 우시는 거예요? 어떻게 그 토닥토닥하면 제 눈물 나는데. 아, 그래? 토닥토닥하면 위로해 주면 왜 마음 맞는 이제 이렇게 잘 참고 있다가 마음 맞는 친구 만나면 여기 막 떨리면서 갑자기 막. 네. 아무튼 잘 위로해 드렸죠? 난 괜히 앉아 있는 것 같아.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중간에 앉아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얘기 잘하는데 쓸데없이 내가 앉아가지고. 이제 친해지시면 되잖아요.